드디어 지민 선배님과 사귀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선배님이었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연습생 때 그때 항상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like... 이겨냈거든. 이번에 다시 처음이라서 저희 어느 방탄소년단 선배님 인사하러 갔어요. 절대 잊을 못한 날입니다. 왜냐면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저랑 성현 그 리액션 하는 거 봤다고 했어요. Okay, so English version. Happy ending. He know like yeah the pink hair. And then he like pointed at me. I'm very happy. I'm kind of nervous when that time when we are talking. Kind of nervous. 저는 실제 방탄소년단 선배님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서 So to me, they're like, 진짜 너무 길게 썼어요. 왜냐면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라서 헤드에서 봤던 연예인들 중에 가장 멋있었던 사람은 바로 방탄소년단이었어요.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스윗한 거예요. 제이홉이랑 원래 제 동생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동생이 방탄소년단 제가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누나 가서 홍석이한테 창피 한지도 하지 마라고 했어요. 코를 질렀어 안 질렀어 이랬는데 제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비 선배님을 특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떨려서 발음을 듣고 지금부터 떨고 있어요. 저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연습생 때 지민 선배님 한 번 뵀는데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저희가 또 신인상을 또 방탄소년단 선배님, 존경한 선배님 앞에서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본인이 생긴 느낌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 저랑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저랑 돼야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치고 싶어요. 진짜 멋있어. 저도 일어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다 바로 말해. 저 마지막에 기립박수 쳤잖아요. 혼자 일어났어요. 얼굴만 좀 exactly. 어제 저희가 블루카펫 MC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생방 6시간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이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대만 봤는데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딱 우리 두 명과 방탄소년단만 남은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빛의 속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찍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기회가 와가지고
그래도 그날 수고했으니까 같이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대 마치고 내려오는데 날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방탄소년단이 인성이 그렇게 좋아. 정말 인성이 좋은 게요. 그럼요. 원효 씨를 딱 보더니 와, 우리 학창 시절을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탄이에요. 아, 나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방탄소년단. 아, 정말 최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정말 세계적인 스타지만 다 만약에 촬영을 같이 해요. 그러면 대기실로 와서 인사를 깔끔하게 하고. 정말요? 정말요. 나한테 중간으로 오라 그러는데 심장 터지겠네. 자.